6월 10기 YTN DMB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무거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YTN 사이언스에서 제작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년 1부, 2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0년 전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인재로 인하여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과 대처, 그리고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일상과 건강과 희망을 빼앗겨버린 후쿠시마 피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 내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원자력 발전의 원리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고 또 방사능 유출 피폭의 과학적 이해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일반인 중에 그렇게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도 분명히 많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과학 프로그램이었다니까 좀 더 고려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경우는 10주년 특집이라고 하기엔 시청자들이 기본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집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문법처럼 어떤 시청자들이 충분히 까먹은 사항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고 새롭게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특집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시청자들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정보를 더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밀도 있는 정보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YTN의 이번 특집에서는 평소에 10주년 특집 정도의 밀도량, 그래서 시청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정보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특집이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으로 났습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내부 시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완전 내부 오염도 파악을 위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원전 1에서 3호기의 내부 영상을 실시간으로 처음 공개했습니다만 로봇 촬영으로 인해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 보기 힘들었습니다. 일본이 말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발표한 방사능 처리 계획에 대해서 일본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를 인터뷰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어주고 방사능 처리와 관련된 설명을 그래픽과 내레이션으로 다시 설명함으로써 시청자의 일을 돕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원자력을 관리하는 도쿄 전력이 공기업에서 민영화되어 민간 기업으로 어떤 행보를 걸어왔는지, 일본 정부의 행정력이 왜 도쿄 전력에는 작동되지 않는지, 재난 시 작동하는 시스템에서 도쿄전력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참상은 알 수 있었지만 일본 내에 재난 시 작동하는 시스템과 사회 구조적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았기에 방치하다시피 해온 지난 10년간의 상황을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YTN 브랜드의 장점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우수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같은 채널적 장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시청자의 관점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와 탐사 보도물의 혼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들은 탐사되어 있는 프로그램 또는 탐사되어 있는 사실적 내용들에서 결론을 자연스럽게 시청자들에게 유도할 수 있는 장르적 우월성을 프로그램 구성에 잘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내 다큐멘터리의 거의 대부분의 형식들이 내레이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요로 결정되는 게 인간의 사고가 아니듯이 많은 다양한 취재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만큼 이 같은 기존의 관습적인 나레이션을
개선하거나 발전시키는 노력이 우리 YTN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나 도표, 그래픽 같은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또 내용을 요약해주는 자막을 활용해서 전달력을 높이고자 한 점도 좋았습니다. 특히 자막의 경우에는 이전의 다른 다큐멘터리에 비해 크고 선명해서 작은 화면으로 보아도 가독성이 좋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자막을 제시할 때에는 어두운 사각형 안에 자막을 넣어서 글씨 크기가 작아지더라도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한 점도 좋았습니다. 잊고 있었던 원전에 대한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사성이 높은 주제인데 진행하는 방식이 너무 차분하고 변화가 없어 시청자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를 것 같습니다. 방사능이 있는 현장에서 촬영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걱정도 들었습니다. 자막으로 위험이 안전하다는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였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삼중수소는 삼중수소 잔유물에 대한 내용도 기술적으로 좀 어려웠고요. 인간에게 어느만큼 피해가 있는지 쉽게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으로 설명하였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YTN DMB 시청자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